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이곳에는 겨울에 습기가 많아 빨래가 잘 마르지 않답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요. 지방에 난방이 없어서 빨래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구입했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의 모습을 잘 그렸지요. 즐거운 그림입니다. 봄이 되어서 즐거운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요. 겨울에도 이곳은 꽃이 지지 않답니다. 한국의 백일홍을 닮은 꽃이네요. 곽곡도 생각이 납니다. 건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세탁소가 하는 곳이 참 많답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기계로 빨래를 말리는 곳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세탁소가 많이 늘어났지요. 저희는 건조기를 구입했답니다. 큰 트럭으로 건조기가 왔어요. 뒤에 세탁실로 잘 옮겨주고 있네요. 세탁기가 오니 참 마음이 뿌듯했답니다. 세탁실에 건조기가 들어왔지요. 세탁기 옆에 자리 잡았어요. 아빠가 열심히 언박싱을 하고 있답니다. 본체가 다칠까봐 살곰살곰 뜯고 있네요. 세탁기가 설치된 것이 보이시지요? 시간을 맞추는 타이머가 보입니다. 겨울 내내 거의 매일매일 건조기를 사용했답니다.
이곳에는 배달을 하는데 배달비와 설치비를 따로 받는답니다. 저희는 그래서 비는 냈고 설치는 아빠가 했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건조기를 파는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지요. 하비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잘 보고 있어요. 큰 텔레비전도 보입니다. 삼성 냉장고도 보이고 있네요. 저희는 작아서 이렇게 큰 양문형 냉장고는 사지 못했답니다. 활부로도 판다는 광고예요. 부엌 가구를 보는 것도 참 재미있답니다. 요새는 빨간색 부엌이 인기인가 봐요. 이곳에서는 나무 자질의 구성을 참 좋아해요. 한국과 다른 점은 빵을 먹기 때문에 항상 큰 오븐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스토브라고 하지요. 그래서 스토브가 참 많이 있네요. 음식 사진들이 막 보이고 계시지요. 맛있는 빵의 사진입니다. 벚꽃을 닮은 예쁜 꽃도 꽂아놨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하다 보니까 오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맛있는 음식들이 다 보이고 계시지요. 5년의 보증 기간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면 좋답니다. 인터레스트 풀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사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판매자가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구매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